메디톡스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소송에 함께 얽혔던 엘러간, 에볼루스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볼루스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나보타 독점 판매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역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대웅제약을 제외한 소송 당사 간 합의로 막을 내리면서 메디톡스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에볼루스사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입니다. 대신 에볼루스는 합의의 대가로 2년간 3,500만 달러를 선급금으로 엘러간과 메디톡스에게 지급해야 하며 제한된 기간 동안 나보타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두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에볼루스의 주가는 72%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 ITC 소송 당사자였던 대웅제약은 빠졌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국내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국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